안녕하세요. 바풀TV입니다. 바풀TV의 바풀마눌? 바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RB쇼에 갑니다. 어떠세요? 처음 가보는 거라서 네, 맞아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카라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카라반을 볼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전에 우리가 보트쇼는 가봤잖아요. 네. 보트쇼는 대충 느낌이 어떨 거라는 걸 아는데 사실 RB쇼는 저희도 안에 안 가봐서 어떨지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근데 일단 몇 시간 걸리죠? 가는 데까지는? 한 시간이요.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장소는 캅 갤러리. 갤러리 센트럴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통 많은 트레이드쇼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요. 집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서 다양한 카라반하고 뭐 캠핑에 쓰이는 거라든지 텐트 같은 거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캠퍼까지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카라반 다양한 거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요. RB쇼가 많이 열리는데 듣기로는 여기가 가장 큰 RB쇼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 29, 26 이건 슬라이드 아웃 형식인데 굉장히 폭이 넓게 나옵니다.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공간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55,000불이고요. 만 2,000불을 빼줘서 42,000불. 그래서 사실 RB쇼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세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카라반을 구매를 하시면은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랍도 여기 싱크대고요. 호수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해서 싱크대를 안 쓰실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아, 여기는 굉장히 싱크대가 큽니다. 굉장히 가정용만하게 큰데요. 편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냉장고 같은데 양문형입니다. 와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큰데요. 여기도 냉동고. 도메틱 거네요. 이쪽에는 냉장고. 똑같이 왼쪽에도 이렇게 듀얼로 냉동고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쪽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서랍장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이쪽에는 3구 어븐이 있습니다. 3구 어븐이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긴 오 이쁘네요. 불이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후황이고요. 벤트, TV, 큰 모니터, TV가 들어갔네요. 보시면은 TV가 굉장히 큽니다. 밑으로는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스테레오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창문이 사방이 다 창문이라서 굉장히 밖에 파킹을 해주면은 굉장히 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소파, 여기도 소파. 이 소파가 침대로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패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올해는 이런 디자인이 약간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약간 지금 들어가 보는 카라반 모드가 지금 클래스 A도 그렇고 50일도 그렇고 이렇게 문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약간 캐빈 같은 느낌? 그렇게 주고 있네요. 가시면은 여기는 화장실을 이렇게 방이랑 여기 바깥 리빙 공간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게 양쪽으로 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구태 이쪽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 화장실 변기통 있고요. 여기에 충분히 공간, 캐비넷 공간이 구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는 침실인데요. 여기는 킹 사이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방인데요. 침실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저쪽 벽면은 다 유리로 거울로 되어 있어서 새로 거울을 구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지금 안 열리게 해놨네요. 캐비넷, 옷 같은 거나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 스토리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러 갈게요. 아웃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와우, 스토리지가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고, 이거 가격은 원래 오리지널 가격이 56,000불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세이빙 할 수 있는 거, 여기 쇼로 인해서 이만큼을 빼준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서 42,000불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따로 바깥에 외관에 그릴이랑 이렇게 싱크도 있고,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40PH니까 아마 벙크베드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잠깐 들어와서 왼쪽을 먼저 돌아보면 여기 theater chair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편안한 의자. 여기는 다행히 침대로 변환이 될 줄 알고요. 여기는 아주 문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스토리지가 아주 큽니다. TV가 있고 이쪽에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아, 여기에 벙크베드가 있네요. 굉장히 캐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꼭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오면은 계단으로 돼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벙크베드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소파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했다가 클럽스테 안에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냉장고는 냉동고, 냉장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화장실. 여기도 화장실이 샤워실이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높이랑 공간이 아주 괜찮은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캐비넷이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 변기통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스위치 불 켜고 하는 거 있고요. 아, 여기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따로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침대 사이즈는 한 퀸 사이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울로 되어 있으면서 클로셋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옷 같은 거 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불이 있고 왼쪽으로 위에 이렇게 에어컨디션이 하나 더 있네요. 위에 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따로 에어컨 바람이 나고 이 카라반은 보시면은 45,000불이고요 지금 13,000불을 빼주고요. 그래서 가격이 31,995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드 아웃 형식이고요. 한 2피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라반은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침실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캐비넷 공간. 오른쪽에는 유리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문이 있어서 분리된 것과 프라이빗한 것을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저게 TV 공간인데 TV가 안 들어가 있고요. 위에 캐비넷. 여기는 약간 다크 브라운으로 톤으로 다 마감 처리했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여기 다이닝, D자 다이닝이라서 이것도 침대로 변환이 역시나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명이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보시면 촛불 켠 것처럼 귀엽네요. 싱크대가 아일랜드 테이블처럼 싱크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카운터탑의 공간을 넓혀줬고요. 3구 냉장고도 분리형 위에 냉동고하고 냉장고 쪽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와,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도 분리형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드라이 베스룸인데 특이한 거는 이 카라반은 문이 정문, 그러니까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비상문이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벙크베드. 아, 벙크베드 섹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침대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또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벙크베드가 4개가 되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밑에가 벙크베드가 없네요. 위에가 하나 있고요. 밑에는 그냥 스토리지, TV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하나, 여기가 밑에 또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벙크베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문을 중간에 달아서 좀 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한테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네요. 이제 다음 거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또 분위기가 좀 흐리네요. 여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클래스 A가 아니고 트래블러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차가 끄는 거 카라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라반인데 이렇게 크네요. 푸마. 이게 몇 피트나 될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는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44,000불이고요. 44,600. 7,630불, 34불을 빼줘서 36,000불. 와, 이 큰 사이즈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안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침실이 되어 있고요. 침실도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습니다. 웬만한 방 하나의 정도의 공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가 드라이기, 밑에가 드럼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는 거네요. 규모로 봐서는 그럴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바로 네, 지금 TV는 인스톨이 안 되어 있는데 TV 없는 공간, 밑에 라디오, 밑에 캐비넷,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는 소파, 이게 침대로 변환되는 소파이고요. 다이닝 테이블인데 이것도 변환돼서 침대로 변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리형 냉장고, 아까보다 좀 냉장고가 사이즈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대, 얘는 마이크로웨이브, 밑에 3구. 요즘에 이게 유행인가봐요. 이렇게 그린라이트 이렇게 터치하면 들어오게 하는 게 아주 이쁘네요. 저희 거는 없는데 부럽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은 화장실. 화장실도 원형통으로 이렇게 유리를 해놔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각진 거보다는 약간 저는 라운드가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있고요. 자, 여기가 벙크베드. 아까랑 똑같네요. 벙크베드는 이쪽에 침대 하나, 밑에 TV 놓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벙크베드가 있고요. 여기에 소파도 있지만 이게 소파가 변형이 돼서 침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문을 닫아서 문을 닫아주면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약간 실내가 색깔이 좀 라이트하니까 확실히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거를 볼게요. 아, 이거는
좀 더 작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 자, 오픈 레인지. 소형 카라반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자, 가격은요. 여기 보시면은 22,000불이고요. 아, 21,000불? 그래서 7,256불 하고 500불을 빼서 13,000불에 이걸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길이는 22풋. 자,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작아서 들어가시자마자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 있는 침실 공간이 아닌 바로 침실이 이렇게 옆에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 어븐, 그리고 다이닝이 있고요. 이 다이닝이 침대로 변형이 돼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명?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명까지. 그리고 위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침대에 두 명이 자고요.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두 명. 그렇게 해서 네 명이거나 성인 세 분. 성인도 뭐, 따라서 두 분까지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냉동고가 위에 있고요.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분리형 샤워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샤워는 따로 있고요. 이렇게 커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높이도 충분하고요. 여기 싱크대,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타월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샤워하실 동안 젖지 않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이 아까보다 확실히 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존에 봤던 것보다 확실히 작은 사이즈들이 와 있네요. 여기는 벙크베드 모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23,000불이고요. 여기서 쇼어를 해서 8,300불을 빼줍니다. 그래서 14,999불에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16BHS, BH가 들어가니까 벙크베드가 있나 봐요. 아, 여기 적혀있네요. 벙크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포레스트 브리버리고요. 저희랑 같은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침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성인 두 명이 잘 수 있는 자리고요. 위로. 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이닝룸 두 명이 앉을 수 있고요. 이것도 침실로 변환되고 한 명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싱크대, 그리고 옆에 어븐, 그리고 위쪽으로 자 보시면은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여기에 벙크베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따로 캐비넷은 없고요. 그냥 분리된 샤워룸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냉동고와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가축건 다 갖춰 있는, 그리고 다섯 명까지 잘 수 있는 그런 카라반입니다. 그러면 실내를 한번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밥풀TV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게 노보라는 브랜드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고 싶어하는 것보다 좀 사이즈가 커요. 여기 24풋이 조금 넘는 거고요. 자, 가격은
24,900불인데 쇼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22,900불 해준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일단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바로 옆으로 코트 같은 거 걸 수 있게 길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이 화장실. 여기도 분리된 화장실입니다. 변기통과 이렇게 보시면은 싱크랑 세면대하고 이렇게 샤워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냉장고, 그리고 이쪽이 어분 싱크, 위에 수납 공간, 이렇게 지나서 밑에 보시면은 소파. 이 소파가 침대로 변하고요. 이게 다이닝룸이 되었다가 여기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젖히시면은 침대로 바뀝니다. 저기 지금 위에 매출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보 브랜드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노보 꽤 쫙 있네요. 사이즈별로 제이코 브랜드도 한국에 많죠?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안에 수납 공간 상당히 큽니다. 어떤 모델이죠? 들어가서 오른쪽에 마스터 룸이 있고요. 거의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거실.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안 되나 보네요.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고 자리 침대 소파 있고요. 부엌 있고 냉장고. 벙커홈이 두 개 있네요. 제이코의.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겠네요. 화장실은 건식. 요게 아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건 이미지란 그랜드 디자인 회사 거네요. 모델이 BH인 거 보니까 벙커홈이 있나 보네요. 앞쪽에 서비스도도 상당히 크네요. 어닝. 어닝도 상당히 크고요. 문도 문 두 개, 2XL. 마스터룸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마스터룸 바로 화장실. 화장실이 개방형입니다. 마스터룸에서 연결돼 있고 리빙룸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샤워실도 크고 왼쪽에 부엌.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한쪽에 슬라이드 두 개. 슬라이드 방식이 두 군데 되고요. 왼쪽 벙커홈인데 애들 양쪽으로 두 명은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네요. 밑에도 잘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될 수 있겠네요. 여섯, 일곱 명, 여덟 명, 여덟 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격이 34,995불. 원래 가격이 45,706불인데 지금 세일즈 프라이스 이제 해서 34,995불이고 밖에 야외용 부엌이 설치됐네요.
에스피아 타이가 뒤에 있고요.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와, 코치맨. 코치맨. 레피트 타이면 코치맨? 29피트 펑콤 되어 있는 거네요. BHS 29,995불. 야외 부엌, 간이 부엌되어 있고요. 어닝, 전동식 어닝. 일단 뭐 특이점만 일단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마스터룸. 야외, 아, 여기 앞에 창문이 있네요.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부엌. 부엌이 상당히 큽니다. 부엌이고요. 왼쪽에 텔레비전. 그리고 여기가 슬라이드 방식. 침대 겸 소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 독립실 샤워실 되어 있어요. 특이한 거는 벙커홈. 벙커홈 하나, 둘, 세 개. 세 명 잘 수 있습니다. 또 잘 수 있고요. 괜찮은데요? 깔끔하고 디자인적인 느낌. 제품은 크레이 울프. 약간 싸 보이는데요. 21,995불. 2020년 그레이 울프 23피트. 문이 뒤쪽에 돼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소파. 여기서 잘 수 있고요. 왼쪽 앞쪽에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된 뭐죠? 식탁 겸 침대 되고 오른쪽 부엌입니다. 냉장고 침투 사이즈 냉장고 돼 있고요. 도메틱 거네요. 그럼 화장실, 건식 화장실로 샤워실 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변기 있고 마스터룸. 리미티드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를 고를 수 있나 보네요. 슈퍼키친. That's the driveway, right? Yeah, that's the driveway. 21,995불 뿐이 안 합니다. 재질도 알루미늄인 것 같네요. 이건 그레이브 울프 섹션인가 보네요. 전동식 되어 있고, 두 개의 가스통, QXL. 라구드, 아, 지오프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E프로, 지오프로. 거의 같은 회사거든요. 지오프로가 요즘 그 젊은 층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 좀 약간 샘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이파이 지오프로랑 E프로랑 내세울 게 와이파이 익스텐더 와이파이 레인저라고 그 캠핑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받아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레스트 리버 사 거고요. 가격이 20,000불, 29,220불. 지금 19비트고 벙커홈 있네요. 19BH입니다. 19비트. 22인치 LED 와이드 스크린 들어가 있나 보네요. 박스가 있네요. 그리고 지오프로랑 이프로가 이렇게 앞쪽에 자전거 바이크 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전동식 어닝.
저희 거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요거는 슬라이드가 안 되나 보네요. 오른쪽에? 어, 퀸 사이즈 상에 큰 게 들어가 있네. 식탁 있고요. 이게 전자레인지. 3구 방식. 3구 방식이네요. 밑에 오븐도 돼 있네요. 그리고 도메틱 냉장고 돼 있고요. 냉장고 저희 거보다 큰데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화장실 독립식이네. 건식이네요. 방비도 좀 큰데. 그다음에 벙커 홈 두 개. 많이. 약간 오프로드 방식인가 보네요. 차고가 상당히 높네요, 이거. 높은 학교인가? 오프로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23,908불. 21피트 같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침대식인데, 이거를 올리면 아마 소파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냉동실, 냉장실 따로 돼 있는 냉장고 도메틱 거고요. 샤워부스.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네요. 와. 이렇게 됐네요. 괜찮은데요? 화장실, 수납 공간. 환풍구 되어 있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 싱크대 두 개 짜리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MTV다 그러나요? 이렇게 뒤에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되어 있고요. 소파 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 브랜드 상당히 싸네요. 지금 길이가 26피트 되는데 가격이 지금 19,400불입니다 코치맨. 아, 코치맨 코네. 여기 처음 보거든요. 서비스도 안에 마스터룸이고요. 독립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닫이문. 그 중간에 화장실 있고요. 변기 따로 있고 샤워실 따로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방식의 리빙룸. 식탁대 있고 식탁 겸 침대, 중급 냉장고도 있고요. 텔레비. 뒤에도 문이 있네요. 문이 두 개. 가격이 19,400불이요. 2X세대. 상당히 좋네요, 가격이. 지금 거의 다 돌아봤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상 조지아 RV 2020년 쇼를 마치겠습니다.